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릿제이 정예슬이라고 합니다. 초등 교사로 14년 차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9살,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고 올해 슬기로운 독서 생활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진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책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인스타에서 또 인싸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19살. 네, 19살. 네. 고3? 고3 때. 네. 네. 그냥 그때 수능 끝나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냥 혼자 막 썼어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뭐 먹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쓰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책 한 권씩 내던데 나도 언젠가 책 한 권 써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책 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책을 쓰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약간 맥락한 생각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버킷리스트는 수시로 제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이 되든 뭐 몇 주가 되든 그 수시로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책 쓰기. 그러면서 쓰면 이루어진다. 네, 그 말이 정말 실현이 된 것 같고요. 또 이게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일 일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이게 정말로 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제 추천사 중에 KBS 전 앵커이신 박주경 작가님이 하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은 책을 읽다 보면 책을 내게 된다. 근데 정말로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쓰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작가님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책을 처음부터 뭐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독서 기록을 했어요. 독서 기록을 하면서 나한테 와닿는 문장, 그때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친 팔로우들이 생기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재미를 일단 느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일일 일독 하세요? 그 비법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데 그걸 되게 그때는 몇 명 안 될 때여가지고 되게 성심껏 또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거의 한 편에 그린 거예요. 이거 좀 모아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블로그는 약간 제가 그때 인테리어 이런 거 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뭔가 조금 상업적이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그 블로그라는 공간은 그래서 다른 곳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브런치가 있는 거예요. 브런치 뭐 작가님이라고 해주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지 이제 공개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청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두 번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합격을 했어요. 이 일일 일독, 뭐 엄마의 성장기를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그때 썼던 글들이 결국은 지금 슬기로운 독서 생활에 거의 뭐 모태가 되는 거의 한 열 꼭지 정도가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책이 없는 상태에서 브런치 작가를 먼저 승인 받으셨군요. 네, 네. 그럼 이제 뭐 브런치 보고 출간지안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투고를 하신 거예요? 투고를 했어요. 엄청 여러 군데 투고를 했고요.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제가 어쨌든 경험담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차가 좋다고 하는 출판사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차에 보면 아시겠지만 뭐 책 읽을 시간이 있으세요? 정말 그 질문을 그대로 이제 목차를 만들어서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몇 군데서 연락이 오셨죠. 진짜 근데 그 뭐 인스타그램 뭐 잘하는 법, 그러니까 북스타그램이죠. 그거하고 이제 개인적인 그 뭐 독서를 통한 성장의 과정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 이제 직장 생활은 어떻게 일일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침상생활 하면서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러면서 일일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쉬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복직하고 나서는 내가 복직하고는 일일독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 스스로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됐잖아요. 벌써 1년 넘게. 그러니까 눈 뜨면 그냥 책 읽고 그냥 계란후라이 하다가도 책 읽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거의 뭐 중독 수준? 와.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오디오북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이제 그 책에 쓰신 거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500권을 읽으셨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항상 이걸 궁금해 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500권을 읽었으면은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떠세요?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도 쓴 건데 저는 거의 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뭐 책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삶에서 갈등도 있고 힘든 네. 상황들이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책을 네. 통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정말로 생각과 어떤 가치관의 그런 세계관 뭐 좀 너무 이제 큰 말들 해서 좀 그런데요.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정말 넓어진 그런 기분을 네, 많이 느꼈고 그거 덕분에 인생이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는 꼭 일일 일독이 아니더라도 네. 책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럼 처음부터 이제 내가 책을 읽어야겠다 하시고 일일 일독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책을 좋아하셨나요? 원래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봤더니 20대 때 지금 싸이월드가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그래도 들어가 봤는데 네. 너무 확인하기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때만 해도 네. 뭐 작가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 권의 책을 읽고 네, 네.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1000권 넘게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적게 읽은 편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 일독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침상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유튜브도 보고 웹툰도 좀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일단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네. 왜 누워있냐 너는 그래서 좀 생산적인 걸 하고 싶다. 네. 그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많게는 하루에 네 권씩도 읽었어요. 정말로 하루 종일 누워서 책만 보니까. 야, 아, 원래 이제 책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도 많이 좋아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작가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모험적인 삶을 계속 살아오시고 열심히 사셨고 네. 그래서 뭐 교대 가셔서 초등학교 교사 되신 거고 네. 계속 살다가 이제 엄마가 되면서부터 약간 좀 삶이 조금 뭐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책에서 표현해 준 것에 따르면은 엄마가 된 후 삶이 멈춰버렸다. 네. 이 멈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아마 모든 엄마들이라면 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정말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정말 자유로웠다면 엄마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아이거든요. 네. 내 삶은 정말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 그 정도로 특히나 아이가 어릴 땐 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중에는 또 그냥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딱 복직을 했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온전히 제가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이가 막 아프고 수시로 아프고 그리고 누구한테 막 계속 부탁을 해야 돼. 저 대신 네. 회의 좀 가주세요. 저 오늘 갑자기 애가 이래서 막 이런 말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네. 또 아이는 아이대로 제대로 못 보는 것 같고 이런 죄책감? 그러면서 제가 그냥 뭔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막 들었어요. 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엄마들이라면. 네. 그럼 이제 그 멈춰버린 삶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하신 건가요? 네. 그때 이제 네. 일단은 그냥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저를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은 저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처음에 발바닥이 아팠다가 무릎이 아팠다가 점점 목이 아팠다가 결국 이제 허리 디스크로 들어 누웠는데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무시했죠.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 해치우면서 그렇게 살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아프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보이더라고요. 너도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너무 돌보지 않았구나. 네. 그러면서 네.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게 이제 독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책 읽고 나중에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네. 때는 글을 쓰고 그런 시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와병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유튜브 막 보다가 이제 네. 재미 없어지니까 책 읽고 네,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제 티핑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도 읽어서 뭐해?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삶이 변하냐, 진짜 인생이 변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뭐 책을 읽어서 다 부자 되고 다 삶이 변한다고 하면은 아마
너도 나도 다 책을 읽을 텐데 이게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만 자꾸 책 읽으면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꾸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작가님은 책을 읽으면은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네. 책을 읽으면 뭐 인생이 달라지냐고 묻는 분들에게 네. 뭐라고 답변해 주고 싶으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네. 저도 책을 뭐 지금 읽고 나서 엄청 뭐 100억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꼭 읽으세요라고 할 만한 위치인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책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좀 간절하고 절실하게 읽으셔야 돼요. 네.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으시면 더 좋고요. 네. 책을 그냥 뭐 TV 좀 하루 종일 TV 보다가 어쩌다가 책 몇 장 봐놓고 아휴 뭐 똑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똑같죠. 네. 근데 정말 간절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네. 그 안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네. 책은 독서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일이요? 네. 근데 저는 일견 공감이 가는 게 네.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네, 좀 나쁜 말로 속된 말로 뭔가 네, 심보가 심보가 나쁜 거죠. 네. 일단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매일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손 닿는 곳에 눈길 닿는 곳에 책을 막 도셔야 되는데 저는 뭐 화장실, 뭐 안방 협탁 어디든지 네. 소파 옆에 뭐 주방이면 식탁 뭐 어디든지 그냥 책을 다 깔아놓고요. 그냥 잡히는 대로 막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병렬 독서가 돼요. 병행 독서라고도 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이 한 권만 갖고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근데 돌아가면서 수시로 읽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새롭게 뭔가 얻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그 간절하게 절실하게 네. 책을 읽어야 한다 하셨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절실하게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성장하고 싶었고 뭔가 좀 변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하고 싶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그냥 소설책을 읽었는데도 네. 이 사람 새벽 기상하네 뭐 그냥, 그냥 뭐 그런 것들 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지 이런 네.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개발서를 보면 네. 아, 하루 루틴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아침 일기를 써라 감사 네. 일기를 써라 플래너를 써라 막 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실천하냐 안 하냐의 차이거든요. 그걸 그냥 읽기만 하고 덮어버리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아침 일기가 좋다고? 한번 써보자. 그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또 보물지도를 붙여놓으면 네네. 좋대요. 그래서 시각화를 해야 돼? 네. 보물지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저희 가족 다 있어요. 보물지도가 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들, 남편 것까지 네.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는 매일 아침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네.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걸 정말 실천을 하시면 결국은 인생이 변하실 겁니다. 네. 작가님은 그 책을 읽는 그 목적이 일단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 네. 이대로 안 된다라는 맞아요. 그 문제의식 때문에. 네, 네. 제 책에도 그 독수리 일화가 있는데요. 네. 독수리가 30년을 살고 나서 네. 앞으로 이제 남은 30년 더 살려면 자기 그동안의 불이나 네. 뭐 털이나 다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스로 네.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근데 그 정도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지 네. 않으면 남은 생을 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변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서 저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님은 그 문제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내 삶에 내가 없다라는 그거였어요? 네, 네. 내 삶에 내가 없다. 나는 계속 이대로라면 그냥 애들 키우다가 끝나겠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사람들이 그럼 책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럼 이제 얼마나? 얼마나 읽어야 삶이 변하냐? 그러니까 이걸, 그 네. 임계점이라고 하죠. 네, 그건 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100권 읽고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1000권 읽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난 됐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루틴이 생겼고 실천할 네. 게 생겼으면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재테크를 해서 뭔가를 어느 정도 이제 뭘 했어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쭉 굴려가면 되겠다고 하신다면 그걸 계속 이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본인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책을 읽는 것도 네. 그렇지만 사실은 계속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이긴 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느 정도 읽으니까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됐나요? 저는 1년 정도 읽으니까 1년 확실히 정도? 네. 지금은 책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독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제가 지금 몇백 권 읽었잖아요. 중복이 많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책을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일이 읽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 그 책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좀 안투병으로 힘드신 시간을 네. 보냈더라고요. 그때 작가님 나이가 21살이었다고.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책 열심히 읽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그때 책을 열심히 읽진 않았고요. 그냥 뭐 열심히 수험 생활을 끝나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네. 실컷 놀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대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졸업만 하면 다 선생님 되던데. 네. 근데 제가 4학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선생님 너무 적게 뽑는 거예요. TO라고 하는데 너무 네. 적게 뽑으니까. 다들 이제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빠락이 아닌데도 떨어져야 되는 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전까지는 다들 네,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물론 교대 커리큘럼 자체가 너무 네, 좀 빡세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막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는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책을 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읽었던 거는 엄마가 그때 제 아빠랑은 되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네.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네. 오히려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네. 막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 아니셔가지고 너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메일로 이메일로 책 독서 기록을 엄마도 책을 좋아하시니까 많이 읽으시거든요. 네, 네. 저 일일 막 2독씩 하세요. 이제는 눈이 좀 아프셔가지고 네. 눈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책 기록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그걸 약간 숙제처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21살 봄에 난소암으로 아프시면서 그 이제 끊겼어요. 엄마랑의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는 이제 끊어졌고 네. 그리고 또 아빠가 아프시니까 엄마가 또 자기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또 아빠 병 수발을 들으시고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엄마도 저렇게 나으셨으니까 아빠도 나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막 무서운 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아빠는 뭐 워낙에 그냥 큰 사람이고 나한테는 네. 언제나 뭐든지 다 해내고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 네.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서 네. 또 한동안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 네, 그 책에서 인생은 비스킷통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걸 네. 읽으면서 네. 내가 조금 빨리 겪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 비스킷통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비스킷통이 네. 이제 비스킷 왜 이런 쿠키 상자 네. 같은 거 사면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싫어하는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네. 힘든 일도 있고 뭔가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겪었던 일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조금 내가 먼저 먹은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스킷 통 안에 들어있는 비스킷 다 똑같은데 누구는 먼저 뭐 초콜릿 맛을 먹는 거고 네. 누구는 뭐 생강 맛을 먼저 먹는 네.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쓸모없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다. 이 얘기는 네. 이제 모든 책은 뭔가 다 읽으면 가치가 있고 네. 다 의미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이제 제가 북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네. 서평에서 막
별점 하나 아니면 뭐 하나도 주기 아까워 이런 분들이 막 계신데 네. 물론 그것도 존중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책 한 권이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하나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어준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 없는 책은 없다. 네. 네, 그렇게 책에도 썼고요. 그리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사실 모든 사람이 100% 저랑 맞지 않잖아요. 네. 네, 다 결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네, 그냥 좀 다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책은 다 의미가 있다. 네. 그럼 뭔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맞고 안 맞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잖아요. 뭐든지 네. 내가 가치를 찾으면 네. 네. 가치를 찾으면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배울 점이 있고 네, 네. 이것처럼 책이라는 게 어쩌면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 네. 아, 나랑 다른데? 너랑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 덕분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 가치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다. 네. 네. 아, 저도 여기 너무 공감하긴 하는데 네. 저는 이런 이유로 책 추천을 안 하거든요. 왜 저한테 맞는 책이 네네. 이분한테 맞는 보장이 없고 제게 너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이분한테 네.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작가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도 제가 인생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릿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릿, 네. 네. 근데 물론 그게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의 인생책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람마다 인생책도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네, 결국은 본인이 찾으셔야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책을 뭐 네. 좀 찾는 노하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결국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는데 그냥 저는 그 목차를 일단 먼저 보거든요. 네. 보면서 좀 끌리는 게 있으면 먼저 그 파트를 한번 봐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읽어보고 사실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을 딱 책을 이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실 때 네. 그 처음에 책 제목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나요? 목차 봐요. 네, 목차 보고 뭐 저자 소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목차를 일단 쭉 보고 네. 그리고 한 국지 정도 읽어봐요. 네, 그러고 나면은 대충 네. 그 문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읽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정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꼭지를 읽으면은 네. 아 이거는 내가 다른 부분을 읽어봐야겠다 네. 이런 계속 읽으시는 거고 네, 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그냥 다른 책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그 책에서 작가님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독서가 진짜다. 그럼 이제 어제까지 한 독서는 진짜가 아닌가요? 네. 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네. 아니 책 읽는 거는 애들이나 하면 되죠. 어른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다 컸고 네. 또 수능 볼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능 보려고 뭐 어휘력을 키우려고 읽었던 책은 진짜가 네. 아니다. 네, 진짜는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시켜서 읽은 거잖아요. 네. 필 독서 이거 읽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내가 읽고 싶은 건 골라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관심사에 맞는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가 정말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이제 부동산 책을 열심히 네, 읽으시고 네. 또 독서 책을 100권 정도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독서가 맞나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네. 그 분야에 어쩌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독서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독서법 책을 100권 읽고 잠깐 독서법 책을 내신 네. 거군요? 아, 그러면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독서법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아, 이게 과연 뭐 책을 읽는 방법이 있는가 약간 책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읽는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조금 읽고 이걸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약간 이런 맥락으로 저는 네네. 독서법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 독서법들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정말 정답인 독서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의 결론은 뭔가요? 작가님 그 100권의 독서법 책을 읽고 네. 야 독서법은 이거야 네. 뭔가요?
사실 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괴테가 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대문호 괴테가. 80년을 자기가 책을 이렇게 읽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정답은 없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다 다르고 네. 이렇게 하세요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나는 책을 읽어도 읽어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메모하시나요? 밑줄 그으시나요? 저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독서 모임 하셨던 분의 한 분이 네. 자기는 책에 밑줄을 못 긋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은 막 너무 소중해. 네, 네. 밑줄을 못 긋으셔. 제가 밑줄 그으시고 막 접으세요. 그래야지 기억에 남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처음으로 밑줄 그었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럼 확실히 네. 독서 모임 할 때도 네. 재미도 있어요. 서로 밑줄 그은 게 다 다르니까 나는 여기에 밑줄 그었는데 여기 왜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눌 거리도 생기고 네. 밑줄 긋는 것도 네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예. 네, 네. 아 이게 사실 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하지만 뭐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사실 그냥. 네, 근데 애들한테 네. 뭐 네. 사회나 과학 같은 건 힘들어하면 중요한 데는 밑줄 긋는 거야. 이렇게 별표 치는 거야. 네, 네. 뭐 네모 박스 쳐 이런 걸 네. 알려주긴 하는데 그 사실은. 네, 이런 걸 꼭 알아야지 배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 것과 일반 책 읽는 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 뭐 밑줄 치고 발표하고 네, 네. 하지만 네. 이 책이라는 것은 그냥 약간 손대지 않고 혹은 뭐 누가 읽는 걸 배우지, 알려주지 않은? 네.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남편도 그렇더라고요. 아, 네. 얼마나 깨끗하게 본지 깜짝 놀라서 네. 새 책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저는 네. 정말로 뭔가를 원하는 게 있고 네. 내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 책에 과감하게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너무 아까우면 인덱스 붙이는 거라도 네, 좀 붙이고 그리고 네. 포스트잇에다가 뭐 메모를 네. 써서 이렇게 붙이고 왜냐면요 이게 네.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뭔가 사고의 확장이 이제 일어나야 네. 되고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네. 그러려면 제 생각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그때 밑줄을 긋고 나서 내가 왜 여기 나랑 와닿았을까? 분명히 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내 생각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백에 쓰면 좋지만 그게 아까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붙여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본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사고의 확장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메모하는 거를 네, 꼭 추천드립니다. 그 이제 괴테의 말씀을 이제 빌어가지고 독서법의 왕도는 없다. 그러니까 네, 독서법의 정답은 없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작가님 쓰신 이번 책은 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왕도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뭔가 좀 변하고 싶고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고 싶다면 네. 그 전략은 있잖아요. 그 전략은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썼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를 네. 하시고 그리고 필사를 하시고 근데 필사가 이렇게 막 예쁘게 글씨를 쓰려고 하면 네. 막 첫 장 쓰다가 뜯고 막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결국 노트 한 권도 못 채우세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시고요. 그게 안 되겠다면 그냥 타이핑 필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일부를 SNS에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히 소통이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다른 SNS보다도 북스타그램을 하면은 네. 이게 사치나 낭비가 아니고 정말로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요. 이런 이 책 벌써 읽으셨어요? 이 책 읽고 이런 생각 하셨어요? 네. 이러면서 서로 이런 소통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저는 SNS가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특히나 북스타그램을 하시면은 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너무 좋으세요. 책 읽는 분들 중에 맞아요. 나쁜 사람 없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뭐 SNS가 사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뭐 교육 종사 관련 책들 쓰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뭐 초등학교 교사이시라 하니까 네. 아이들 사실 스마트폰 문제가 좀 맞아요. 많이 고민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의 네. 네. 네.
일단 작가님 궁금해요. 일단 작가님 자녀분들의 스마트폰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SNS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사치라든지 뭐 되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네, 분이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기준이나 뭔가 조율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네. 9살, 7살 네. 초등학교 3학년 내년에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둘째는 확실히 네.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제가 첫째는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사줬고요. 네. 키즈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인터넷은 안 되고 네. 그냥 거기다가 체스 게임 하나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심심할 때 하는 건 정도. 네. 그리고 둘째는 그냥 공기계를 가지고 노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핸드폰이 좋은가 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할 때만 뭐 게임도 네. 몇 회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네. 그래서 저는 포켓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안 깔아줬어요. 제 핸드폰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은 지금은 굳이 지금부터 뭐 보상으로서 줄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때 되면 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노출하지 않기 일단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시간을 정해서 봐요. 근데 그 잠수네 영어라고 흘려듣기 네, 영어 같은 거는 하루에 한 시간씩 DVD를 보여주거든요. 그 외에는 네,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제가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보여주는데 그래도 저희 집 애들은 그래서 굉장히 좀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거기다가 북적북적이라는 어플을 깔았어요. 이거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플에다가 자기가 읽은 책을 바코드 찍으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첫째 뭐 500권, 뭐 이렇게 몇백 권 자기가 읽은 책을 막 쌓아가는 재미를 네. 네, 저 그러니까 조금 스마트폰은 아예 사용하지 말아는 아니지만 조금 뭔가 도움이 되게 네, 자기가 나중에 정말로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네, 네. 그런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뭐 학교 담임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때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스마트폰 뭐 소유 실태라는 이용 실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게임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그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통제해요? 학교에서는 다행히 이제 다 꺼놓죠. 꺼놓는 수업제 꺼놓는 걸로.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하진 않는데 확실히 고학년 제가 6학년 다니면 때는 보면 네. 저 유튜브 해요 막 이렇게 그런 잘 크리에이터다 네. 구독해 주세요 네. 아. 네 그런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그 1일독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기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총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2020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제 심상 생활을 했고 네, 그때 네. 읽었던 책이 한 80권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 일일동을 시작해가지고 2021, 2022년도 2년 반? 응, 2년 3개월 와.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825권 딱 찍혀 있더라고요. 오, 네. 아 그렇게 이제 일일동 하시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네, 일일동 네,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네, 네. 제가 어떤 문제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일일동을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네. 자신감이죠. 자신감? 네, 그러니까. 내가 아유, 1일 1독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다른 거 못하겠어? 아, 네. 예전에는 사실 막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운동도 이거 하다 말고 저거 하다 말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든지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이 좀 향상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부터 막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책을 찾아보는 거죠. 네. 네. 그게 되게 정말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3학년이 되는데 3학년이 되는 순간 과목 수가 확 늘어요. 맞아요. 네, 엄마들이 다들 놀라시거든요. 네. 전에 뭐 국어 수학만 좀 하다가 갑자기 사회, 과학, 영어까지 막 생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네.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관련된 뭐 공부법 또는 뭐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여자라서 좀 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들 심리 관련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좀 걱정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동시성이라고 제가 동시성? 네, 그걸 네. 자주 느끼게 돼서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줄리아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모닝 페이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시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냥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혹은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책을 읽으면 관련된 내용이 툭 튀어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도 어? 나 그거 관심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인생이 뭔가 다채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삶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나의 삶. 왜냐면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물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막 저의 삶과 대비해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제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다른데 뭔가 이런 기호도 조금 더 선명해지고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일일독은 한마디로 나를 향한 향한 어떤 여행? 네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작가님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엄마시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야지 자녀도 책을 많이 읽는다. 네. 뭐 어떠세요? 지방 분위기가 뭐 남편분도 책을 많이 읽고 아이도 책을 많이 읽나요? 아니면 작가님만 그냥 많이 읽으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확실히 일일일독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자기 전공 서적을 가져와서 읽더라도 어쨌든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애들은 확실히 책을 좋아해요. 네. 왜냐면 그냥 엄마 심심해 하면서 책을 들고 오거든요. 네네. 네. 그게 저는 좀 뿌듯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그냥 거실에 저는 다 온통 책이거든요. 그리고 애들 책 예전에는 무조건 꽂아놨어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정말 그냥 집어서 혼자 읽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면 아이는 자연히 책을 읽게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실에 TV가 없나요? 없어요. 아 이게 진짜 책 관련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거실에 TV가 없어요. 네. 아니, 안방에도 없어요. 아예 없는 건가요? 아예 없어요. 그럼 불편하다고 안 해요? 남편분이나 뭐 다른 분들?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초반에는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 딱 없앤 건 아니고요. 네. 애들이 어느 날 TV를 팽이 갖고 놀다가 이렇게 깼어요? 깼어요. 너무 잘 액정이 잘 나가더라고요. 잘 됐네요. 네. 그래도 그때부터 바로 에이 잘 됐다 이렇게 하진 않고 갈았어요. 새 걸로 이제 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깼어요? 첫째가 그랬고 나중에 둘째가 그랬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집에 TV 없어. 이제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없어졌는데 남편도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 애들이 책 읽고 있으니까 본인이 봐도 괜찮거든요. 아 그럼 거실의 그 모습이 어때요? 거실이 양쪽으로 책장이에요. 양쪽 벽면에? 네, 양쪽 벽면, 긴 벽면이 책장이고 가운데 이제 커다란 책상? 네, 책상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진짜. 다 그런가요? 아니, 저희, 지난번에 작가님도 똑같은 묘사를. 그렇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책을 처음에 이제 읽을 때, 기억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글도 쓰면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쓰고 말 수 있는 그 독서의 형태가 어떻게 인스타그램으로 간 거예요? 그냥 북스타그램 처음에는 진짜 누워있으면서 누워서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었어요. 천장샷. 책 표지. 그렇게 그냥 이런 책을 읽고 있고 이런 부분이 와닿았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위로가 그때는 필요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참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짧은 독서 기록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일어설 수 있게 되면서 하얀 배경에다가 책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얀 블라인드에도 찍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책을 기록도 점점점 길어지고요.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 나갔죠. 질문이 뭐였죠? 이거 어떻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시게 됐냐?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팔로우가 늘려면 어떻게 하지? 봤더니 카드뉴스 형태를 하면 좀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 그리고 제가 봐도 카드뉴스를 보면 핵심이
이렇게 요약이 잘 돼가지고 맞아요.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저 혼자서 그냥 캔바를 막 독학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네. 위아래 뭐 하트 뭐 이런 거 옆으로 넘김 이런 것도 네. 혼자서 그냥 막 아이콘 해가면서 그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카드뉴스 형태로 올리니까 네. 많을 때는 한 달에 20만 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팔로우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노출이 되는 게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북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 책 표지를 예쁘게 찍는 것도 좋지만 카드뉴스 형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카드뉴스 그 만드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일단 책을 읽어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근데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10페이지인데 앞뒤는 네, 뭐 제목이고 뭐 이런 거고 하면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진 않아서 그냥 짧게는 30분? 뭐 1시간 이내로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들어갈 내용을 어떤 걸 넣을 거냐 이것도 사실 이제 고민되는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뭐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 책에도 보면 뭐 네. 기억에 독서를 하고 뭐 기억에 남는 독서 전략 네.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뭐 네. 방법 몇 가지 이런 네. 것들. 네. 그 이제 그렇게 1회 1독 하시면서 네. 이제 그 읽은 책들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100권의 책을 업로드를 하시니까 이제 변화가 생기셨잖아요. 네, 네. 어떤 변화들이 생긴 건가요? 제가 그날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100권을 딱 올리고 네. 막 갑자기 작가님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책을 출간했어요. 그래서 네. 제 책 좀 읽어봐 주세요. 책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DM들이 막 오고 네. 출판사에서도 책 보내드릴게요. 네. 그전에는 제가 읽고 싶어요.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책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어떤 출판사는 신간 나올 때마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죠. 네. 이렇게 책을 공짜로 있다니. 네, 그렇게 책을 그냥 선물 받아서 읽게 됐고 당연히 막 책 리뷰 안 써주셔도 돼요 라고 하시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더 정성껏 막 이렇게 예쁘게 사진 네, 찍고 네. 리뷰 쓰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막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다른 곳이요? 뭐 저는 어플 회사인데 네. 이 어플의 어떤 유료 버전이죠. 뭐 그런 거를 네. 이제 저한테 오픈해 주시면서 어플 쓰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공구, 뭐 네. 건강식품부터 네, 네, 네. 뭐 이런 건 제가 진행할 수 없었지만 그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그러면은 팔로워 몇 명일 때였어요? 그게? 그때는 1,000명을 갓 넘겼을 때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1,000명. 내가 뭐 만 명, 몇만 명도 아닌데 이런 게 오나? 되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렇죠. 네. 뭐 1,000명만 되더라도 네. 그게 찐팬이라면 네, 네. 되게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찐팬이 많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꼭 독서를 한 다음에 네. 인스타그램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작가님은 어쨌거나 책을 읽으시고 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신 네, 이제 네. 북스타그램인데 네. 이 북스타그램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네. 북스타그램은 다른 것과 달리 이게 뭐 소비고 낭비 그러니까 뭐 플렉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이거 샀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책 읽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다 있지 뭐 정말 그 자체로 이제 힐링이에요. 제가 인친 현친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몇 분을 만나 뵀는데 네. 똑같아요. 진짜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책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다 따뜻하고 그리고 그냥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그런 거를 SNS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네, 그게 정말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작가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나도 이제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좀 책도 협찬도 받고 공짜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 하실 텐데 네, 네. 좀 지금 인스타그램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인스타그램? 2년 된 거죠. 네. 그 2년 동안 네. 좀 쌓으신 노하우? 어떻게 운영하면 좋다라는 좀 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일관성 있는 일관성? 피드. 네.
그러니까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색감이든 네. 아니면 어떤 사진의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제 그 퍼스널 컬러라고 하죠. 네. 제 개인적인 색깔을 주황색으로 잡았어요. 네. 제 책도 주황색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색깔로 나를 알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색을 정해서 피드의 일관성 있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또 이게 SNS다 보니까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 여기 있어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때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뭐 책스타그램 이렇게 네. 쓰면 이제 그거 타고 들어가서 최근에 게시물 올리신 분들 가서 소통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슬기로운 도서 생활을 읽었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해시태그를 다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들어가서 그거 읽으신 분들이 또 누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네네. 그게 자연스럽게 독서 모임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상에.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런 소통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 결국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저희 이제 2년 동안 해보면서 중간에 갑자기 휴면 계정이 되게 많으세요. 자체적으로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안 하세요. 사라지셨어.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키우기가 쉽지 않죠. 네. 작가님은 그럼 고비가 없으셨나요? 저도 고비가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엄마는 네. 책만 좋아해.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한 달은 엄마 책 안 읽을게. 네. 그러면서 이제 휴독을 선언하고 네. 저 한 달 뒤에 오겠습니다. 네. 그러고 잠깐 쉬고 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정도는 다들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일일 일독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네. 한 3일 하고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들 포기하시잖아요. 네, 에이 네. 내가 무슨 북스타그램이야 이러면서 네. 이제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또 아플 수도 있고 무슨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는 넘어가시고 또 시작하시면 돼요. 계속 그냥 거듭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안 하겠다 하면은 이제 한 달 안 하면 편안한 시간도 많고 아, 네, 네. 계속 안 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한 보름 만에 또 돌아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이게 저는 궁금한 게 뭐 네. 유튜브에 영상으로 뭐 수익이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인스타그램은 네. 직접적인 수익 창출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흔한 말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야. 뭐 이거 누가 한다고 뭐 좋아요 좀 눌러주는 거, 뭐 댓글 달아주는 것 뿐인데 네.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뭐 원동력 그런 게 있나요 따로? 저는 이게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네. 그러니까 뭐 삶의 가치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뭐 신뢰 되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릿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릿제이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꾸준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네. 그 대상이 저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삶의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삶이고 네.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릿은 이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아, 그게 네. 그릿이다라잖아요. 네, 그 그릿이 끈기와 열정. 네, 그럼, 네. 그럼 작가님은 뭐 이걸 계속 해요 인스타그램을.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궁극적으로 저는 네. 제가 함께 성장 연구소라는 거를 뭐 그냥 카페 네이버 네. 카페 이제 열고 단톡방도 있는데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왜냐면 제가 혼자서 뭐 엄청 잘나고 제가 뭔가를 막 이루고 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으면 맞아요. 인생이 재미가 없거든요.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이제 궁극적인 네, 그럼 그 함께 성장 연구소? 네네. 그 이제 네이버 카페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고 어떤 걸 하는 카페인가요? 책을 읽는 게 일단은 주 목적인데요. 네. 제가 제일 초반에 함성 독서라고 해서 네. 인스타그램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벌써 11기, 이제 12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함께 성장하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성장하자 네, 이런 거고 그러면서 그 분들이 이제 계속 함께 쭉 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모여서 그때 코로나 상황이고 네. 같이 모여서 못 읽으니까 어디서 읽을까 하면서 네. 이제 새벽 독서실을 생각한 네.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저희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집에서 비디오 켜고 앉아서 책을 읽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새벽에도 하고 왔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 티 소믈리에 분도 계세요. 새벽에 막 찻자리 엄청 예쁘게 해놓고 그렇게 차를 네. 그거 보고 있는 것만 해도 힐링이에요. 네. 그리고 다들 뭔가를 막 열심히 글도 쓰시고 책도 읽으시는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같이 네.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네.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연구소. 줌으로 가는 건가요? 네. 새벽 독서실은 줌으로 그냥 네. 각자 이렇게 뭐 핸드폰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자기 책 읽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몇 시에 얼마나 모이나요 사람들 거기? 5시부터 네. 원래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계시고 싶은 대로 더 있는 거죠. 각자 자율적으로 5시에는 네. 다 오는 거고 가는 시간은 6시 각자?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오시는 대로. 왜냐면 네. 저희가 5시, 6시 딱 했더니 어떤 분은 아, 저 이제 일어났는데 막 이러면서 저 혼자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좀 죄송하기도 그치. 하고 또 저도 출근 준비하느라 6시 반쯤에 나가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7시 반까지 했던가? 네, 이렇게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5시에? 5시에 네. 모여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처음 인사는 하나요? 전혀 안 해요. 아, 말이 없어요, 전혀? 네. 저 응소거 딱 하고요. 네. 그냥 자기 딱 책만 비추고 네. 아. 손만 보이고.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저는 참여를 안 하니까 네, 네. 궁금한 게 아, 이게 그럼 뭐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게 뭐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말 그대로 핸드폰을 켜놓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거나 혹은 내가 책을 보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면 사실 새벽 기상도 힘들잖아요. 아, 내가 혼자 일어나서 뭐해 뭐 네. 이러는데 네. 일단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빨리 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 차 정말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같이 그냥 그 자체가 네,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아, 거기에 그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학계성장연구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무료예요. 단톡방에 네. 단톡방이 있는 거죠? 네, 거기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는 거죠? 네네, 학계성장연구소. 그래서 제 인스타 프로필 링크 타고 오셔도 되고 네. 그러면 들어오시면 매일 새벽에 저희가 이제 줌 링크를 드려요. 네. 그거 네. 누르고 아, 그 단톡방에다가? 네네. 아,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그 4시 30분에 일어나는 거는 뭐 애초부터 일어나면 좀 아침형 인간이셨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원래 한 6시 정도는 늘 6시 일어났던 것 같고 네. 4시 30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네. 그런 시간인데요. 근데 그때 아니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일단 뭐 특히나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애들 케어하고 네. 뭐 재우고 나면 저도 이제 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여름에는 확실히 4시 30분에 잘 일어나지고요. 네. 겨울엔 5시 30분 정도로 이런 게. 아, 군대랑 똑같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군대가 그렇구나. 네. 겨울과 여름이 다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생체 리듬이.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뭐. 네. 6시가 될 수도 있고 뭐 5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4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그 4시 반? 우리 정착되긴 그 과정들은 어떻게 4시 반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눈은 떠져요 항상. 네. 알람을 이제 맞추지 않아도 네. 그냥 결국은 네. 이렇게 일어나고 싶다, 새벽 기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내가 뭐 1시, 2시에 자면서 어떻게 4시, 5시 일어나요? 네,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시, 11시 늦어도 그때는 꼭 자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잖아요. 네. 나는 책을 읽어야 돼. 네. 그리고 나만의 어떤 루틴이 이제 점점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다 해야 되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제 4시 반 일어나서 이제 어떤 루틴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딱 일어나면 물부터 네. 한 잔 딱 마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요. 네, 거울을 보면 막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는 거울 보면서 칭찬을 해요. 오늘도 예쁘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칭찬을 이제는 뭐 아빠가 항상 저한테 해주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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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나오면 이제 네. 보물지도가 보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네 이렇게 네. 나를 이제 한번 시각화를 하고 네. 그리고 긍정학원도 옆에 적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루가 시작됐어. 막 이러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포멀로 가지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모닝 페이지 쓰고요. 그리고 플래너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책 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글도 와.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침 루틴인데 네. 플래너를 쓰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도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요. 오, 네. 감사일기가 정말 좋은 게 네.
아, 이거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는. 왜냐면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점심시간에 갑자기 급식으로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네. 때마침 목이 너무 아팠는데 네. 콩나물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감사일기 한 줄 쓰게 되고 네. 감사일기를 쓰기 위해서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게 되니까 뭐든지 다 새롭게 보이고 그냥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일기를 네. 무조건 써봐라. 아침에 네. 쓰든 자기 전에 쓰든 자기 상관없이 네. 네. 언제든지 감사일기 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언제 쓰시는 거예요? 저녁에 쓰신가? 아침에 쓰신가? 저는 저녁에 쓰거든요. 자기 전에? 네, 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이제 작가님 같이 이제 아침에 인간이 나오면 항상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냐? 이 노하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빨리 자셔야 돼요. 빨리 일어나고 싶은데 이걸 빨리 자지 않으면 네. 일어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건강을 챙기려면 충분히 잠도 자가면서 네. 좀 길게 보면서 또 너무 힘든 날은 좀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안 일어나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새벽 기상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벽 독서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건 좀 힘들어요, 사실. 네. 근데 정말 강인한 네. 정신력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뭔가 함께 하는 그런 스터디나 요즘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 네.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삶의 가치가 그릿, 뭐 이런 뭐 감사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일어나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면 못 일어나요. 네, 나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네. 꼭 새벽 기상을 해야 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하신다면 네, 새벽 기상 하시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네. 근데 그 작가님 처음에 이제 책을 막 읽고 네. 그 일찍 일어나신 걸 이제 뭐 내가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궤도에 이제 오르셨잖아요. 네, 이제 행복하고 네. 만족스럽고. 네, 맞아요. 그런데도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은 네. 그래도 제가 저는 원하는 바가 아직 더 있거든요. 보물지도.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네.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한번 정해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뭔가 목적이라고 해야 좀 더 상위의 것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님이 책을 좋아하셔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책 쓰기를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 꾸미셨고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한 권 가졌으면 이 생각 하실 텐데 네네. 그 어떻게 좀 책 읽기가 책 쓰기로 변화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뭐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책 쓰기를 좀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북토크 할 때도 되게 사전 네. 질문 중에 네. 책 쓰고 싶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기 삶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업주부야. 네. 너무 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전업주부라고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똑같은 뭐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다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또 맡은 일이 다르고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업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직업과 내 글 합쳐서 업과 에세이 합쳐서 업세이 그런 글을 한번 써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가볍게 글을 써보시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쓰지도 않고 계속 책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좋으니까 처음에는 짧게라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책을 쓸 때 A4 100쪽이 되면 쓰면 책이 한 권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A4 100쪽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꼭지라고 하나요? 소 제목? 네. 그게 한 두 장, A4 두 장 정도 네. 써야 되는데 A4 두 장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예. 똑같은 하나 이야기를 두 장을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초고를 보면 뭐 그냥 일단 책 읽을 시간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그냥 관련된 내용을 중구난방이지만 그냥 세네 줄이라도 썼어요. 그렇게 쓰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쓰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글들이 결국은 연결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글을 쓰겠다. 그 글이 쓰이면 자연히 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뭐 잠깐 책 추천 얘기 나오긴 했지만 네.
작가님 뭐 지금까지 읽으셨던 책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거? 네. 뭐 워낙에 이제 많이 읽어가지고 참 네. 많지만 네.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는 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나눴던 인터뷰, 네, 네 그 책인데요. 네. 거기서 이런 말씀을 이어령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 내가 산 거가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지성도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선물이었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우주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뭐 사람도 가족도 네. 모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선물 같은 삶, 네,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갑자기 혼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거 끝까지 해내는 해내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성장일기라는 채널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성장하려면 뭐 어떤 거를 끈기 있게 맞아요. 끝까지 네, 하셔야 되거든요. 그 팁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습관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그걸 운동을 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작심삼일 오래 못 가요. 네. 근데 내가 양치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잖아요. 네. 근데 양치를 하면서 스쿼트를 10개씩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양치하니까 30번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이나 루틴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덧붙이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를 매일 못 타시는 분이라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한쪽을 책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습관을 장착하시는 그런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책에 있으니까요. 새해에 나를 위한 선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저자 정예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